보내주고 계신데요. 최수현 씨는 백수로 전락한 생활력 제로의 순정파 재벌상태 변형을 받았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시도 때도 없이 19절을 울줄이는 못 말리는 낭만주의자로 상상초월 무한긍정 에너지가 때로는 분노와 사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네, 벌써 뭐 캐릭터 소개부터가 신선치 않죠? 네, 오른쪽 이어서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시원하게 빙고수만 한번 가죠. 네, 시원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아우, 멋지다. 아우, 시원하다, 이름처럼. 네. 자, 드셨나요? 아우, 뭐, 플래시 세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강소라 씨를 무대를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 네, 강소라 씨. 아름답습니다. 우리 강소라 씨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죠? 강소라 씨가 연기하는 백주는 생활력 만렙의 알바몰이라고 하죠.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고학년 고스펙의 생계형 프린터족으로 부리와 가치를 참을 수 없는 햇살이나 매력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네, 가운데 바라봐주고 계시고요. 아우, 아름답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공감 200%의 캐릭터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드네요. 아우, 아름답네요. 예쁘다. 네,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공명씨입니다. 우리 공명씨 오시고 또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우, 길쭉길쭉해요. 변형회사에서 철부진 변형의 절친이자 사고 처리 전담을 도맡게 하는 차가운 뇌생남 권재형 역으로 변신한다고 하네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멍미를 먹고 싶어, 예, 이렇게 좀 깊어진 남성미로 여신적 역에 나선다고 하네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훈훈한 여신적 역 미소. 예, 어, 좋네요. 아유, 좋다. 예, 힐링이 절로 됐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최시원 강소라 씨를 모시고 커플샷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보기만 해도 기대감을 수직 상승시키는 훈훈 비주얼 커플이죠. 세상 시원하고 강한 모습으로 안방 극장에 유쾌한 변형을 가져올 커플입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세요. 네, 자세를 살짝 왼쪽으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기자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요. 생활연세를 순정파 재활사제 변형, 그리고 백준이 사는 낙원 오피스텔에 불시착하게 되는 거죠.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어디에서 본 적 없는 케미를 아마 이 두 분이 변형의 사랑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우, 투샷이 나름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아름답습니다. 네,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아래 내려와 주시고요. 네네. 자, 잠시만 우리 최시원 씨는 내려와 주시고 우리 강소라 씨와 공명 씨 커플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 공명 씨는 대학 시절 강소라 씨의 돌직구 고백을 단칼에 잘라냈어요. 연애 세포가 잘하는 틈을 주지 않는 모태솔로로 나온다고 하네요. 역시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떻게 그려질지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른쪽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강소라 씨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와주시고 공명 씨는 잠시만 계시고요. 갑을 부록 케미를 선사할 우리 공명 씨와 최시원 씨의 모습 네, 담아가실 수 있게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무한 긍정 에너지가 늘 사건을 불러오는 변형과 그의 사건 처리 전담 우리 재훈의 티격태격 브로맨스 케미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왼쪽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왼쪽. 아, 네, 두 분이 이제 친구로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유, 어머 세상에 보조개 물을 떠도 되겠어요. 저렇게 깊게 파여있을 수가. 네,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예, 가운데. 네, 예, 오른쪽. 그렇죠. 우리 소라 씨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시원 씨가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 아, 역시 쇼맨십이 남달라요. 네. 아, 아름답습니다. 아, 세상에. 정말 전혀 없던 쓰리샷이에요. 자, 일단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네. 단란하게 팔짱을 끼고.
연예계 사람 많이 기대해달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운데 나가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꼰대리를 제치고 세상에 룰을 만들어 나가는, 네, 너무 잘 새 청춘들의 도전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조금 단절보니까 우리 강소라 씨가 손 하트를 해주시고 양쪽으로 우리 최시원 씨와 공경 씨가 큰 하트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변혁의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 간다. 라는 느낌으로. 아, 좋네요. 예, 좋습니다. 네. 살짝 왼쪽으로 틀어서 우리 왼쪽 기자님들이 잘 다가가실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게 사진은 이뻐요. 예.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자, 소나트로 변혁의 사랑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파이팅도 한번 갈까요? 자, 파이팅! 파이팅! 아, 좋습니다. 변혁의 사랑 파이팅! 자, 오른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면, 오른쪽. 네. 파이팅! 아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분 무대 아래로,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토타임 마치고요. 잠시 기다리셨다가 무대 테이블이 준비되는 대로 공동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일 왼쪽에 앉아주시고요. 네. 무대 바라보시고 왼쪽에 우리 감독님 앉아주시고. 네, 최시원 씨, 강소라 씨, 공명 씨. 네,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변혁의 사랑 하이라이트 영상만으로도 너무나 꽉꽉찬 힐링과 재미를 선사했는데요. 자, 일단 드라마 내용 소개와 함께 본인 소개,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네, 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벌써부터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죠? 네. 우리 최현 감독님께서 먼저, 네,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혁의 사랑에 출연하던 홍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좋습니다. 감독님 이혼하셔가지고.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변혁의 사랑에서 변혁 역을 맡은 최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준 역할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네, 아유,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변혁의 사랑에서 권지현 역할을 맡은 공명입니다. 네, 우리 공명 씨까지 반갑습니다. 자, 일단 변혁의 사랑, 제목부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드라마를 만들게 되셨는지 우리 감독님께서, 예,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까 인사가 좀 짧았으니까, 예, 인사 좀. 맨날 회사에서 휴코마 외치다가 제작 발표할 때만 한번 긴장을 하게 되는데. 아이고. 동생 벗지 않은 모자도 보고 있잖아요. 변혁의 사랑은, 요즘 시대 뭐 헬 조선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스럽고, 그 다음에 청년들의 희망과 비전,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시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한동안 이제 청춘물이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사운마이웨이나 최강 메달콘이나 청춘들 얘기를 다룬 드라마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반가운데요. 변혁의 사랑도 그 연장선에서 어떤 각자 다른 처지에 있는 동수저와 그 다음에 흑수저와 동수저와 이런 다른 처지에 있는 새 청년들이 각자의 꿈과 열정을 가지고 각자 도생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힘을 합쳐서 좀 더 지금의 사회 시스템을 좀 더 희망적으로 활기차게 바꾸고자 하는 유쾌한 청춘 발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드라마들과는 좀 더 이제 유쾌한 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작지만 소중한 노력을 하는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짝 긴장을 머금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그야말로 청춘 같아서, 네, 분위기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직접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시는 기자님께 제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문수영 기자입니다. 최시원 씨한테 질문 있는데요.
정혁구 복귀하신 소감이랑 복귀작으로 변형회사랑 선택하신 이유가 뭐 궁금하고 다음달에는 슈퍼주니어로 컴백하잖아요. 컴백 준비랑 드라마처럼 병행하면서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힘든 점은 없는지 그런 것도 멤버들 반응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가지 질문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또 소원과 또 사랑에 힘입어서 무사히 조용을 하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제가 그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변혁이 사랑의 대본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심오한 내용을 굉장히 유쾌하고 또 직설적이면서 또 위트 있게 표현하는 게 너무나 큰 매력이라서 너무나 큰 또 관심이 갔었고, 또 기존에 제가 사실은 또 우리 송혜로 감독님의 작품의 팬으로서 또 우리 또 우리 강수열 씨도 공영 씨의 팬으로서 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설렘이었기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멤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지금 컴백을 준비 중이고요. 2년 만에 나오는 앨범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더 멋지고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살이 좀 많이 빠져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컴백 준비와 연기 또 병행하시기가 너무 힘드신 것 같다고. 네. 어떠신가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아, 나중에. 감독님께서 누구를 말씀해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감독님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실 때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아, 감독님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궁금하게 만드네요. 네. 자, 이어서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드테스트한 금빛나 기자인데요. 저도 지금 최신식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저 오랜만에 아빠부터 좀 복귀를 하셨는데, 사실 전작이 되게 약간 유쾌하고 코믹한 역할로 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약간 좀 캐릭터가 겹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래서 좀 똑같은 연기를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곡 스스로의 고민과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좀 송혜로 PD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이라이트를 좀 잘 맞는데, 좀 이게 뭐 과장되고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약간 폭력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 최준 씨가 아빠한테 많은 장면이 있었는데, 좀 너무 과하게 설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뭐, 변혁이라는 인물은 변광수 회장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항상 사고만 치고 말썽만 피우고 그래서 이제 공식거리로 꼬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대형 사고를 저질러서 변광수 회장이 떼낸 장면이 나왔는데 직접 보고 그 전 상황을 저희가 알아야지만이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뭐 기내 난동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내 난동 네. 사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도피 중이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또 자기가 스스로 와서 자소해서 자기가 모든 진실을 밝혀버렸다. 부족 처음에서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명광수 회장이 화가 나서 때리는 상황인데 성격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변형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마냥 철없고 그냥 재벌 3세로서 풍청망청 유혼을 즐기고 그런 캐릭터라기보다는 이런 가장 환경 내에서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철저히 견제를 당하고 그리고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면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수원 씨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언뜻 보면 그렇게 느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역할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언뜻 보면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시청자 입장으로서 계속 보시다 보면, 어머니 굉장히 다르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들어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를 보고 확인해달라고 네,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받아볼까요? 네, 뒤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테나샤 김수령 기자라고 하는데요. 감독님하고 최신병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 감독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 이제 캐릭터들이 사실 보면은 청소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흔히 있는 캐릭터들은 아니거든요. 재벌 형제도 흔하지 않고 생계형 프리터족도 그렇게 흔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재벌 3세 친구의 사고 처리를 전담하는 청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청소분이 어떻게 이걸 분간대를 끌어내실 건지가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최시원 배우님은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보니까 몸케어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기억나는 그런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슈팅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 가정부터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감동과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만들면서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어떻게 공감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유쾌한 코믹 발랑이라고 되는데 너무 코믹만 강조되고 그리고 추상적인 발랑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재벌 3세인 변혁과 그 다음에 프리터족인 백준 그리고 변혁의 사고 처리 전담반인 그리고 출세의 지향 그리고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권재훈 팀의 캐릭터는 현실에서는 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이지만은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와 그 다음에 실업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 성공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문제 생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서 그들이 섞여 살면서 섞여 지내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서 서로의 차이점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그리고 커가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작품을 만들면서 그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 부분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땅에 발을 내릴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시원 씨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고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에 관련해서 여쭤봐 주셨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의 그런 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몸개그라기보다는 이렇게 또 너무나 멋진 우리 배우들이랑 함께 호흡 맞추는 자체가 내 순간이 네,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진부한 답변이긴 하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아니 근데 제가 메이킹 영상도 살짝 보고 했지만 네. 공룡씨가 아니 최시원씨와 함께 촬영하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허벅지를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어제도 사실은 촬영하다가 어제도 저희가 촬영하다가 너무 웃겨서 뭔 일이 있었는데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표정만 봐도 돼. 그 미소가 너무 재미있고 같이 웃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뭐 웃음을 네. 머금고 있네요. 그래서 동영 씨가 굉장히 그 수줍게 웃는 모습이 귀여워요. 네, 아름다워서 그 모습을 보면 좀 더 웃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또. 아마 그래서 우리 그 권재훈 역을 맡은 우리 동영 씨와의 연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브로맨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강소라 씨 목마를 태우셨더라고요. 뭔가 태우셨잖아요. 최시원 씨가. 네네네. 정말 새털같이 가벼워하는 얼굴이 표정에서 나왔는데 많이 가벼우셨나봐요. 아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한테 그 들어오기 전에 그 소라 씨가 오빠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가벼웠어요. 그래서 네 정말 가벼워서 그냥 마음껏 한번 스포츠 한번 해볼까. 그 정도로 굉장히 정말 하시지 그랬어요. 그 다음날 촬영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를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강소라 씨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뭔가 비행기 비즈니스석 타는 느낌으로 굉장히 편안한 표정을 제가 봤는데 기존에 평소에 취미나 사이클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그렇죠. 관련된 근육이 느껴지다 보니까 피감이 되게 좋았어요. 피감이 나대간다. 야 이런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모여서 변혁의 사랑이 만들어진 거니만큼 정말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세 분이
이번 작품으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호흡이. 우리 최시원 씨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가장 오빠죠, 형이고. 네네, 그리고 뭐 연기할 때 어쨌든 연기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에서 또 옆에서 같이 하면서의 이제 이루어진 오늘 시너지가 굉장히 또 큰 역할을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매 순간순간이 정말 새롭고 너무나 정말 그 재미없는 답변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소중한 부분을 감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호흡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너무 잘 맞아서 아마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그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더 깊이 인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추측해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소라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작품이 써니 이후로 가장 즐겁게 지낸 작품인 것 같아서. 오,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사실 불편함을 아직 밤을 안 새가지고 힘든지 몰라서. 아, 지금가? 아, 체력도 좋죠? 네, 작가님께서 아직 좀 사정을 좀 봐주고 계셔서. 네, 생방송이 되고 촬영이 좀 화려하게 들어가도 여전히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또 또래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부담이 없습니다. 또 편하게 열심히 정말, 정말 그 매 순간순간 놀라는 게 소라 씨 그렇게 아이디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런 이제 세 명의 신들 중에 물론 감독님께 먼저 여쭤는 거지만 감독님께서 항상 채택을 해주실 정도로 너무나 아이디어가 많아서 비타민 C 플러스 홍일점 플러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이디어 뱅크 같은 네 그런 감독님이십니다. 네. 서영 씨는 오래 걸리는 좀 아유 그래도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말씀 없으신데 소라 씨 덕분에 더 좋은 드라마가 나오는 거 맞죠? 감독님과 관련된 그 소라 씨 얘기는 제가 나중에 끝나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얼굴이 많이 빨개지시네요. 너무 그 여배우분을 너무 아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현장 분위기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 공명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막내인데 너무나 옆에서 형과 누나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진짜 촬영장에서 저는 더 노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 공명 씨는 또 TV인이 사랑하는 남자, 또 공명이 사랑하는 TV인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TV의 공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무원 공명 이런 느낌도 있을 정도로 이번 작품에서 어떤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또 이렇게 TVN의 변혁의 사랑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일단 처음에 캐릭터 재훈 권재훈 역할을 봤었을 때 기존에 제가 해왔던 캐릭터들과 또 다른 매력을 느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이외에 아까 시원 형도 말씀하셨듯이 송혜영 감독님이 너무나 저에게 또 다른 큰 매력으로 다가와 주셔가지고 이 작품을 흔쾌히 제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역할을 봤을 때 소라 씨랑 정말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백준이라는 역할에 끌렸던 결정적인 이유, 우리 변호역의 사랑의 매력 뭔가요?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헛똑똑이에요. 되게 머리가 분명히 있는 친구인데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발동해서 네, 이게 필파게 거치지 않고 어떤 아 그래요? 행동들이 나와서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좀 통쾌하고 네, 어떤 시원하게 한번 뭔가 뚫어볼 수 있겠다 그런 좀 되게 많죠? 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준이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또 하나가 돼서 열심히 또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기자님 속에서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김상혁입니다. 그 감독님하고 강소라 씨께 질문인데 강소라 씨는 각종 알바를 선정하는 프리터족이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뭐 알바 경험도 하셨는데 어떤 알바인지 그리고 또 여기 극 중에서 해본 그 알바들 중에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아니면 힘들 것 같은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감독님께는 이게 어렵게 살아가는 청춘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전 그 다른 드라마들 보면 예를 들어서 자제랑 오케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이제 갑질 같은 걸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다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뭐 알바도 있고 재벌 3세도 있고 그렇게 지작거리를 하는 이제 그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문제들도 녹여내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좀 어수선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우리 소아 씨. 네, 저는 아트 캐셔에 왔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꾸라라고 생각했던 만화관. 네, 그 알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그 형님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진 같은 거 보조도 한번 해봤고요. 오. 네. 전단지도 한번 돌려봤었고, 다른 차살사살한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거의 프리토 쪽이 우리 강소라 씨 이야기라도 거의 아닐 정도로. 저는 쉽게 해가지고 프리토 쪽까지 하는데, 준이가 한 것 중에 제일 힘들어 보이는 건 아무래도 공사장 같아요. 현장 자체가 다른 것보다 위험하다 보니까 좀 사고의 확률도 없고, 특히나 요새 미세먼지가 심해서, 야외에서 이제 연습 맞추면서 하는 게 뭐 기반지를 많이 안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촬영을 통해서, 그죠? 네, 우리 손현우 감독님께도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좀 다양한 이야기를 녹여내다 보면은 좀 많이 벅차지 않을까라는 네,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사회적 메시지가 분명히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변형이라는 친구가 강수그룹이라는 그룹의 회장의 차남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형이 어떻게 돈을 벌고 그룹을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렇게 낙천적으로 살다가 백준이라는 그런 정규직을 거부하고 프리트로 살아가고 있는 고학년 알바 생을 만나면서부터 현실에 눈뜨기 시작하고 자각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강수그룹이 행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문제나 어떤 가부의 행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게 성공하는 실패하는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재훈이라는 친구 공연식 하는 재훈이라는 친구는 어쨌든 이 친구도 고학년이지만은 어쨌든 어떤 출세의 줄 사다리라고 할까 그런 변혁이라는 오래된 친구를 통해서 출세 사다리를 잡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세상의 많은 이권들과 야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양심과 이런 것들을 배반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되자 그런 것들을 자각하고 다시 이렇게 애초에 먹었던 순수한 마음과 어떤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메시지가 주는 사회다 같은 묵직함과 교훈도 있겠지만 그 캐릭터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홍공원에는 이제 꽁대라고 되는데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기들에 맞춰서 그렇게 바꿔가려는 노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서 드라마를 통해 그야말로 변형을 좀 네, 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톱스타 뉴스 김지웅이라고 하고요. 그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에게는 우선 그 전작 또 오해형에서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공감물과 인기를 얻으신 적 있잖아요. 이번 작품이 그런 부분에서 이번 작품이 약간 부담감 같은 건 없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또 배우분들은 직접 대본을 읽고 연기하셨는데 배우분들이 보는 이 작품은 흥행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네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군요. 네, 배우분들 먼저. 배우분들 먼저. 네, 우리 감독님이 듣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막내 공명씨부터 갈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원래 이렇게 불리한 건 막내부터 가야 돼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승인할 것 같습니다. 이유를 살짝 덧붙여줘야죠, 그래도. 예.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이제 감독님과 또 옆에 있는 두 선배님들과 함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느낌만 가지고 제가 열심히 촬영한다면 흥행할 것 같다는 생각을 흥행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네, 우리 소라 씨는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만 그대로 전달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다. 네. 네,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서 이제 접점이 생기는 순간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빠져드시면서 여기 드라마를 좋아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앞에 우리 두 배우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한 대로 거기에다가 좀 더 덧붙이자면 저희 드라마에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배우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전작이 워낙 큰 사랑을 받아서요. 어떠세요? 네, 뭐 전작의 떠오르는 대한 뭐 사랑과 관심은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정말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작품이고 박현 작가님과 에릭과 서현진 많은 배우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의 사랑은 또 다른 또 제가 또호영이 30대의 사랑과 열정과 이야기라면 또호영은 배너의 사랑은 20대 좀 더 이렇게 연령이 낮아졌고 훨씬 더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타격을 엄청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시원 씨나 강소라 씨나 공연 씨가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좀 이렇게 새로운 면모 변신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재밌고 신선하게 다가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 배우분들의 매력은 제가 방송을 보시면 충분히 공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아주 자신감 넘치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스타즈 강경입니다. 공현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혼술에서는 키시랑 하시고 화백에서는 크리스틴 씨랑 호흡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시원 씨랑 하시겠다고 했을 때 좀 동료분들이 좀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 궁금하고요. 최시원 씨도 뭐 마찬가지로 친하시니까 또 공현 씨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공현 씨한테 추가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올해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 듣고 싶은 수식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공명 씨가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다 한꺼번에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이번에는 이제 시원 씨와 호흡이거든요. 네. 네. 진짜 좀 그 인연이란 게 좀 놀라운 것 같고 저도 정말 좀 놀랐던 것 같아요. 한수남대에서는 기영과하고 또 화백신부에서는 크리스탈 수정경하고 또 여기 달리기 사랑에서는 시원이 형이랑 하게 됐는데 그냥 저한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일단 그 지금 시원이 형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재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쪽 사무실 업무 환경이 조금 부러웠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예,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아 물론 지금도 좋은 네, 작업 환경이 있지만 네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제가 이번 올해만 또 많은 작품들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고 싶은 수식어는 방금 옆에서 시원이 형이 살짝 귀뜸 주셨나요? 제갈 분명의 수식어가 어떠냐고 네. 배우의 제갈 어떠냐고 하시는데 예. 그런 수식어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네. 네.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
문경 씨. 아,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한나라의 그 문경을 찾으시지 않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 영화와 드라마를 찾아보고. 말해요. 우리 시원 씨도 역시 이제 친하시잖아요, 문경 씨와. 네, 그렇죠. 주변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혹은 들었을 때 네. 뭐라고 하시던지. 일단 뭐 주변 평판이 너무 착하고 열정적이고 그 순수한 친구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딱 우리 공룡 씨가 얘기한 대로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데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룡 씨 동생이 또 저희 SNS에 또 그 NCT 도영 씨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네, 싶었었고 일단 같이 촬영하면서도 이 사람이 서로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시너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 둘 다 호감도 있고 너무 존중과 대결 속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 그런 모든 애는 좋은 기운들이 지금 이 드라마에 담겨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일련의 뭐 이유 때문에 이제 공명 씨를 또 이 변혁의 사람이 추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요? 예. 그게 아니라 예. 오늘 밤 방송된 인생술집에 네, 다 나오나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꼭 지켜봐야겠네요. 저는 무조건 공명 씨랑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인생술집에 나왔으면 좋겠다. 네네, 아, 그 소리군요. 예예. 네. 예. 어쨌든 변혁의 사람도 함께하면서 즐거운 거 맞잖아요? 너무 즐겁고 매 순간순간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이 변혁의 사람 슬로건이 세상 순수한 것들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서 이 기성세대에 좀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아, 저희는 네. 저희 배우 드라마 속에서 네 일단은 뭐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갑자기 이제 한순간에 재벌 3세에서 백수로 그 전환된 네. 또 우리 그 변혁 그래서 그 속에서 배워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엿고 어떻게 보면 깊은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배워가는 그 사회생활과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런 또 재미와 또 우리 이제 그 지금 청춘분들을 대변하는 또 백준 씨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또 이제 분들을 대변하는 또 우리 권지훈 씨의 또 우리 공명 씨의 그 연기도 보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소라 씨는 어떤 노력을? 중요한 친구는 우선 충분히 좀 안정적인 직장과 어떤 체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제 부모님의 영향과 여러 가지 부모님의 신념과 이제 그걸 거부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삶이 아무래도 힘들고 팍팍해지다 보니까 옆에 재웅이 형이를 보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좀 더 편한 길도 있는데 불어 이렇게 굳이 어려운 길을 고집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갈등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인물이에요. 내 소신과 정말 내가 꿀리지 않은 대로 대신에 어디 소속되지 않아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직면 늦지 않았으니 좀 남들이 좀 편하게 살아나는 그런 방향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계속 해나가는 중이라 그런 자기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계속 내적 갈등과 함께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룡 씨는요? 재훈이 같은 경우에는 군수절 혹은 엘리트로서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는 친구인데 그 안에서의 혁이와 중이와의 관계에서 오는 또 다른 이제 재훈이가 놓치고 가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재훈이만의 또 그런 내적 갈등과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앞으로도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잘 풀어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재훈이한테 많이 좀 동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소라 씨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생활력 제로의 순정파 우리 변혁과 그리고 연예 무식자잖아요? 우리 권지훈 각자의 매력을 좀 꼽아본다면 어때요? 네.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해서요. 그렇죠. 장점만. 흑이 같은 경우는 요새 없는 친구예요. 약간 그런 조선시대나
아주 한 50년, 60년 전에 이렇게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을 때 순수하고 정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꽂히게 되면 앞뒤 안 보는 네, 요새는 워낙에 뭐 썸도 많이 타는데요. 그렇죠. 간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기 전에. 겁도 많이 나고. 그런 마음 없이 되게 순수한 친구예요. 사랑에 있어서는 돌직구고, 마음에 확실하고. 진짜 보기 좋은 청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남자다운 그런 네. 네, 캐릭터 같고. 공연을 보면 이 친구도 요즘 친구 같지가 않은 게, 정말 내가 준비가 다 되고, 네.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제. 그냥 우리 한번 재밌으니까 사귀어볼래 라는 말을 못하는 친구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대충 같은 여자가 고백을 하는데 그걸 뿌리친다는 게 사실 뿌리쳤다기보다 수명이야. 사실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대답을 선뜻 그래 사귀어보신 거라고 못하는 친구라서 그렇군요. 네, 사귀어야 될 것 같으면서도 또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갖기 힘든 어떤 순정적인 마음 네, 그런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 너무 매력있어요. 그래 둘 다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끌림이 없이 놓칠 수 없어. 놓칠 수 없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기자님 계신가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변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와 함께 변희가 사랑 많이 기대해 달라고 양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명 씨부터 할까요? 네. 저희 변희가 사랑의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 제아파트 현장처럼 저희의 케미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금씩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촬영할 때도 열심히 재미있게 촬영할 테니까 10월 14일 토요일 밤 9시 변희가 사랑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설아 씨? 저희 드라마의 매력은 단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달달하게 가다가 싶다가도 팍 짠내가 났다는 그 안에서도 이렇게 되게 또 웃음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변화무쌍하게 드라마 자체의 플롯이라든가 주변의 캐릭터와 감정성 변해가니까 한 시도 내가 뗄 수 없게 가장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 같습니다. 네. 최시현 씨? 네. 흔히 읽어드리고 삶의 희노애락이라고 담긴 드라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순수한 것들의 노력이 담긴 이 드라마 자체가 보시면서 함께 이 유쾌한 호흡이 15의 관련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변혁의 사랑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송혜영 감독님. 관전 포인트는 외국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님의 숲과 명골 화장이라는 동작품들이 나와가지고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눈과 귀를 즐겁게 줬다면 변혁의 사랑은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20대 청춘들의 유쾌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배꼽 잡고 웃는 부분도 있고 정말 이렇게 빨빨 거리면서 그리고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감동을 느끼다 보면은 어느새 16세에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렇게 가을 감성에 맞는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토요일 9시에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 전혀 부담되지 않는 편안하고 유쾌한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배우분들 너무 감동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어서셔서 감사 인사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혁의 사랑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TVN 토요일 드라마 변혁의 사랑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